중에서 느꼈던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 눈으로 보다가 갑자기 한 눈으로 보게 되니까 거기서 생기는 오차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 생기는 일을 잘 수용하고 제가 여기서 좀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의사였지만 환자가 됐고 비장애인이었지만 장애인이 되면서 그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되게 아무것도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서 되게 연약한 노인이 돼서 죽는단 말이죠. 결국엔 지금 내가 불편하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겪게 될 문제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배려가 유니버셜 디자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로 의사소통이 안 돼도 그 그림으로도 찾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등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유디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장애가 되어도 존중받는 후대가 사회의 원칙을 갖고 신중년 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서서히 불편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여기에 내 의견을 낼 수 있고 내가 당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나의 노년도 잘 지낼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은 내 인생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내가 그 안에서 너무 중요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